그 맛일 것 같은데. 그냥 바닐라. 아 그래? 그 한국에 초등학교 때 먹었던 네? 아 이름 뭔지 기억 안 나. 빵빠레? 빵빠레인가? 빵빠레는 저 그 밑에 숟가락 빼갖고 이렇게 떠먹으면 이런 맛 아니에요? 네? 아 이름 기억 안 나. 짜잔. 이거는 이렇게 올려 먹는 아이스크림이랍니다. 바늘 들어 올라가네? 템폰처럼. 어! 진짜네. 아 이거 내리는 거구나. 아 진짜 탐폰 같아. 어 이거 이거 비앙코. 여러분 이 맛이에요. 더블 비앙코 맛.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죠? 짠 도착. 여기 콜스터가 있고 여기는 모듈러인데 모듈러가 문을 닫았습니다. 여기는 노리츠 플라츠예요. 여기서 저기 끝에까지 가면 될 것 같거든요. 여긴데 엄청나게 멋진 그래피티가 있고 사실 오늘 이게 비가 오면 취소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? 과연 취소가 될는지 계속 할는지 테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만 봤던 하인씨는 어디서 공부하시죠? 저는 지금 바이센제 미대에서 공부 중입니다. Say hi! 너무 따분하네. 어머! 어! 고마워. 나 마시려고 사온 거야? 한 시간 반? Hi, nice to meet you. 안녕. 어서 와. 어서 와요. 어서 와요. 이거는 뭔가 타투 스티커 같은데. 여러분 타투 하기엔 무섭고 타투가 하고 싶은데 바늘이 무섭다. 그러면 이 타투 스티커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언제 오셨어요? 어머, 그때 뭐예요? 증정식을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아이들 언니! 바로, 증정식! 어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선물 받았어요. 스르다츠. 달동인 줄 알았어. 달동 예쁘게 나온다. 조명이 안 했는데 예쁘게 나온다. 뭐야? À la fin, tu repères et puis tu te dis bah tiens, ouais les chambres vides de Chatur Bay. Thanks for coming. Bye. 아 정말요? 안녕.
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 기분이 좀 좋아요. 왜냐면 어제 대청소를 하고 잤더니 오늘 굉장히 상쾌하네요.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침밥을 또 만들어 볼까 해요. 조심조심. 가루가 떨어지면 화가 나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이제 저번 주에 사둔 바나나가 아주 적당하게 익었으니 오늘 좀 사왔거든요. 이런 게 이렇게 잘 안 따지잖아요. 올려서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여 작업 중이에요.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찍다 끊기네요. 제가 작업을 할 땐 작업만 해서 지나간 시간을 편집하다 보니 통으로 찍은 게 없네요. 작업 열심히 했는데 카메라 좀 켜둘걸. 오늘은 비가 와요. 비가 오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치킨을 먹었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오늘도 치킨이 땡기네요. 치킨을 좀 사먹으러 가볼까 해요. 근데 비가 오니까 나가면 너무 귀찮은데 마음속으로 치킨을 먹고 싶고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고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. 실은 나가려고 옷도 다 입었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네요. 사실 지금까지는 작업을 할 때 작업하는 거에 많이 열중을 했었어요. 근데 만드는 거에만 열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이걸 보여주는가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정말 늦죠. 그래서 이번에 만든 거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각각의 사진을 찍고 보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뿌듯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직은 물론 발전돼야 할 점이 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귀찮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볼 생각이 있어요. 만드는 데 우선 재밌고 어디 맡겨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훈수 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라 굉장히 만들면서 애착도 가고 우선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조금씩 더 발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퀄리티도 조금 더 높아지거나 어떤 조합들도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
4유로예요. 너무 풍성하지 않나요? 여기로 찾은 후로는 저에게도 행복이 다시 찾아왔어요. 자,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우선 치킨, 약간 마리네이드 빨갛게 한 치킨이나 좀 식었어. 코스코스 샐러드도 여기 있고 감자 튀김, 위에 마요네즈까지. 이러니 살이 좀 안 쪄. 어, 치즈. 아니, 독일에서 이렇게 치즈 올려주는 거 별로 없는데. 여긴 정말 맛집이다. 할래. 친구 놀라면 여기 같이 가야지. 여기 춥지?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. 바쁘게 살다 보면 운동 가는 거를 계속 스킵하게 되거든요. 아무래도 할 일이 많고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한 1시간 반에서 갔다 왔다 막 2시간? 2시간 반? 하는 시간 동안 좀 이거를 일을 먼저 끝내서 마음이 편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주 스킵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시간이 아까우니까. 근데 그렇게 계속 그게 지속되다 보면 하루 안 가면 그 다음날도 괜히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스킵하고 또 그냥 할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. 우울해지면은 또 우울해서 버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고 회복하는데 또 다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운동을 계속 다니고 좀 늦게 일을 끝내더라도 하루에 운동을 좀 맨날 가주 맨날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운동을 좀 안에 껴주면 워낙 일하는 동안 움직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좀 써주면 잠도 더 잘 오고 그리고 정신도 좀 맑아지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다가 좀 더 편집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으나 우선은 운동을 좀 가서 땀을 흘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내일 더 상쾌하게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다니는 짐은 집에서 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짐에 갔다가 편집을, 사실 짐 갔다 오면 11시가 넘어가지고 자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힘이 더 있으면 편집을 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하겠습니다. 집 도착. 따라따라 밝은 자자 이틀밖에 놀던 자라. 근데 뭐 달이 참 밝으네요.